정책위의장 최혜배입니다. 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 사료, 분뇨, 돼지 이동 등의 차량 동선에 걸려있는 돼지는 선제적으로 폐사시키는 정도의 공격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는 군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방역과 살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가 더 이상 AI,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닌 만큼 민관과 협업하여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여 지금부터라도 예방작업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징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징여된 재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징여된 재산은 1조 279억 원입니다. 증여세를 당당하게 납부했다면 증여와 상속은 정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 편법 증여가 불법적인 대물림, 금수저 미성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 증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재벌 72명과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많이 보유한 30세 이하의 부자 147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조사 대상자 219명이 모두 보유한 자산은 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조국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조국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부의 대물림은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현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공정과세 실현법을 제가 최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도 변칙과 편법의 불법 증여와 상속이 없도록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서 제가 재벌 편향적인 정책으로 적폐 중에 적폐로 불린 재벌의 반칙을 다시 용인하자는 것이냐, 오히려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자는 것이냐, 그리고 재벌의 눈치만 보며 재벌개혁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한국 경제를 과거로 회귀시킬까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련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정경련은 퇴행적인 정경유착과 어버이연합 등 관변단체의 관제 대모를 지원하는 등 정치 개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경련의 해체를 외쳤고 민주당에서도 정부가 정경련을 법적으로 해산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정경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재벌공화국을 만들까 우려가 됩니다. 제대로 된 재벌개혁은 결국 바른미래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